남베트남에서는 연이어서 쿠데타가 일어나요.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미국만 환장하는 거예요. 국방장관이었던 맥나마라가까지 베트남에 수시로 드나들어요. 베트남 만세를 베트남어로 대중 앞에서 해요. 미 군부는 존슨 대통령의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작전을 입안합니다. 라오스 국경에 대한 폭격을 하고 북베트남 해안기지를 공격한다는 것이었죠. 통킹만 해상에서 미국 USS 매독섬을 공격합니다. 양측 함대가 교전을 하죠. 그래서 북베트남 해군은 4명의 사망자와 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미국과 북베트남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다시 한번 미 해군이 공격에 나섭니다. 그래서 항공모함에서 스카이호크 편대가 공격에 나섰습니다. 그런데요, 스카이호크 한대가 최초의 공격 작전에서 격추됩니다. 그럼 이제 북베트남의 공격에 네.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네, 조종사까지 포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64년 8월 7일 날 이른바 통킹만 결의안이 88대 2의 결과로 상원에서 통과가 돼요. 그리고 하원에서는 만장일치로 통과가 됩니다. 존슨 대통령은 신중하지만 결의에 찬 대응을 역설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존슨 대통령의 지지율이 42%에서 72%로 급상승합니다. 대선 직전이요. 그래서 이로써 존슨 대통령은 북베트남 문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량권을 의회로부터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존슨 대통령은 승리한 거죠. 이미. 왜? 지금 전쟁을 치러야 되는 대통령을 다음 대선에서 바꿔버리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낮단 말이에요. 특히 미국 사람들 성향상. 하지만요. 북베트남 역시 이미 행동에 나서고 있었어요. 북베트남은요. 정규군을 남쪽으로 내려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국경을 통과해서 내려보내는 게 아니라 라오스를 통해서 잠입시키는 거예요. 이른바 호지민 루트 혹은 호지민 트레일. 이 호지민 루트의 시작이었죠. 그러니까 정규군을 왜 이제 내려보내기 시작한 거죠? 네. 사실 이 무렵에 이 베트콩 조직 있죠? 베트콩 조직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꽤 많은 문제.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전쟁이 뭐였냐면 지금까지 전쟁은 북베트남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전쟁은 아니었어요. 이 통킹만 이전까지. 겉보기로만? 네. 외관상은 남베트남 정부군하고 베트남 민족 해방전선 베트콩 사이의 내전이었어요. 그렇게 보였다고. 물론 베트콩을 지원하는 건 북베트남이었지만. 그랬는데, 베트콩은요, 초기부터 북베트남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잖아요. 인원도 지원받고, 무기도 지원받고, 아주 대대적인 지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은 받았지만 베트콩 자체는 어떤 조직이에요? 자생적으로 생겨난 민족주의 그룹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정부 성향의 남베트남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베트콩이. 그런데 64년까지 그들이 이른바 해방구라고 부른 남베트남 정부의 치안력이 미치지 않는 점령지가 국토의 절반까지 늘었어요. 그러니까 베트콩의 점령지가 늘어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베트콩 입장에서도 뭘 해야 되느냐? 이걸 관리하고자 정부를 방불케 하는 행정기구나 정규군 같은 조직하고 체계를 만들어야만 됐어요. 그리고 이게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비대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베트콩도 어떻게 조직 변화가 있었냐? 더 이상 게릴라가 게릴라가 아니야. 정규군처럼 연대, 사단급의 편제를 갖추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부군과의 전투 양상도 점점 게릴라전에서 정규전 비스무리하게 변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게 패착이다. 왜? 여러분, 게릴라 조직이요. 비대해지면 더 이상 게릴라가 아니에요. 게릴라의 장점이 뭐예요? 얘네는 소그룹으로 점조직이 돼야 되잖아. 점조직으로 깊은 정을 해서 신출귀멸한 것이 게릴라 최대의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 게릴라들한테 정규군 편선을 적용시켜버리면 이러한 장점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대규모 전투를 자꾸 하다 보니까 의외로 베트콩의 손실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그 와중에서 많은 베트콩 지도부가 전사를 해요. 다시 말해서 지도부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 구멍을 북에서 파견된 북베트남 정규군 장교들이 메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자 지원도 예전보다 두세 배로 늘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베트남 인민 해방 전선 베트콩이 북베트남에 장악되고 조종당하는 단체로 변해간 거예요. 이건 실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남베트남 민중들이 눈치챘어요. 이렇게 되니까 민중들의 협조가 눈에 띄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왜? 남베트남 사람들이 베트콩을 도운 거는요, 뭐냐? 무능하고 부패한 정부가 싫어서였지 공산주의를 좋아한 건 아니었단 말이지. 그런데 베트콩이 완전 북베트남에서 온 공산주의 세력으로 완전히 도배가 돼버리니까 저건 싫어.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예전같이 남베트남 농촌 지역에서 협조가 없어요. 여러분, 게릴라가 물고기라면 민중은 뭐예요? 물이에요. 민중과 촐락은 물이라고. 이 물이 협조를 해줘야지 게릴라가 마음껏 휘젓고 다닐 거 아니야. 그런데 이 물이 점점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베트남 입장에서도 어떻게 해요? 빨리 일을 끝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베트남이 다급한 이유는 또 있었어요. 미국의 종용 혹은 협박 혹은 호소로 한국을 비롯한 오스트레일리아, 태국, 필리핀 등 여타 나라들이 군대를 베트남에 파병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런 조짐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와중에 마침내 사건이 터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가요?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964년 11월 1일 날 사이공 인근 비엔호와 미 공군기지에 베트콩이 박격포 공격을 감행해요. 그래서 미군 5명이 사망하고요. 30여 명이 부상합니다. 그리고 RB-57 정찰기 5대가 완전히 파괴돼요. 그리고 각종 항공기 15대도 손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미군을 타겟으로 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미 합참이 뭐라고 그랬냐, 대통령한테 즉각적인 전면 보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이건 사실상 참전이죠. 그러니까 이 보복 작전의 골자가 뭐였냐면 북베트남의 94개의 목표물에 대해서 공중 공격을 가하고 육군과 해병대를 파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되면 뭐야? 미국은 더 이상 조언자, 남베트남을 도와주는 군사군만 보내는 건 조언자가 아니라 당사자로 전환된다는 의미죠. 근데 이틀 후에 대선이 있었거든. 나름 존슨 대통령은 좀 강한 제스처를 계속 보였어요. 그리고 존슨은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재선에 성공하자마자 존슨 대통령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북베트남에 대한 공중작전을 실시하겠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미군의 공군력만으로도 대단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이 비엔호와 공군기지 습격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이 연이어서 발생합니다. 바로 빈지아 전투였죠. 빈지아는 사이공 남동쪽 40마일에 있는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방이에요. 후방이에요. 사이공이니까, 사이공이니까 후방이지. 이 빈지아의 인구는 6,000명 정도 됐었고요. 그들 대부분은 1954년 제네바 협정 이후 북베트남에서 월남한 가톨릭 신자들이에요. 가톨릭 신자들은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게 심했겠죠, 당연히. 근데 1964년 12월 28일에 베트콩 구사단, 게릴라 조직인데 사단이 있어요. 베트콩 구사단 271연대와 272연대가 이 빈지아 마을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이 빈지아를 지키고 있던 것이 남베트남군의 향토부대 2개소대예요. 형편없죠. 그러니까 금방 격파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전쟁에서 베트콩 부대가 이런 규모로 공격을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건 게릴라전의 수준을 넘어서 대규모 병력이 왔어요. 이렇게 되니까 남베트남군 제3군 사령부가 헬기로 제30 레인저 대대를 구원부대로 투입합니다. 하지만요, 여러분. 베트콩이요, 매복해서 헬기 착륙지점에서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죠, 우리가? 예전에? 어디서 한번 봤잖아, 이거하고 똑같은 거. 베트콩이, 남베트남군을 압박하기 위해서 벌였던 전투. 압박 전투. 근데 이게 네. 어떤 헬기였는지 혹시 아 그 휴이 UH-1. 네. 베트남 거예요, 미군 거예요? 미군 거예요. 미군 건데 베트남군이 타고 갔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니까 압박 전투에 복사판이 벌어집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요. 그리고 가까스로 생존한 레인저 대원들하고 미 군사 고문단 병력이 인근 마을 교회로 도피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이튿날에 추가로 제
33 남베트남 레인저 대대가 헬기로 민지아에 투입됩니다. 그리고 베트콩하고 전투가 하루 종일 이어져요. 근데 이 베트콩은 미리 참호를 파놓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33 레인저 대대가 베트콩을 소탕하는데 실패합니다. 그리고 12월 30일 아침이 됐어요. 33 레인저 대대도 안 되니까 남베트남군은요, 해병대 제4대대까지 전투에 투입합니다. 그런데요, 베트콩은 이미 북서쪽으로 이동 중이었어요. 그래서 해병대가 마을을 탈환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다시 베트콩이 이 마을을 공격했거든요. 근데 해병대가 저지시켰어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날 전투는 끝냈고, 다음날 12월 31일이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병대 제4대대가 빈지아에서 2.5마일 떨어진 꽝지아의 고무농장에서 불시착한 헬기 조종사를 구출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4대대 제2중대가 구출을 하러 갔는데 여지없이 베트콩의 매복에 걸려요. 그래서 나머지 해병대대가 현장에 도착을 했어요. 근데 역시 또 걸려요. 베트콩 매복에. 그래서 큰 피해를 입고 빈지아로 후퇴를 해버립니다. 완전히 남베트남 군부가 뒤집어집니다. 이 상황에서. 뭐야 이거 투입하는 병력 족족 다 깨지네? 그래서 나름 히든카드라고 생각했던 남베트남군의 제1, 제3 공수대대를 이튿날인 1965년 새해죠. 1월 1일 날 투입합니다. 역시 헬기로 투입을 했는데 근데 도착해보니까 이미 베트콩은 빠져나간 뒤였어요. 그 사진 보면 굉장히 미군들 같이. 네. 이때 미군 군사고문단도 같이 가서 같이 작전을 했어요. 미군 특가 쉽게 말해서 그린벨의 요원들이 같이 가서 같이 작전을 했었어요. 아 그럼 말만 군사고문단이고. 네. 비밀 작전은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실병력이네요. 예. 근데 숫자는 적었죠. 훨씬 적었죠, 숫자는. 뭐 중대에 뭐 두세 명, 뭐 대대에 한 10여 명 이런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1월 4일 날 여기서 이제 베트콩이 오히려 기자회견을 열어요. 베트콩이. 그래서 뭐라고 베트콩이 발표를 하냐면 빈지아 전투에서 남베트남군 2,000명과 미군 고문 28명을 사살했다. 그 다음에 차량 37대하고 항공기 24대를 파괴했다고 발표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실제 희생자는 약 200명 정도였어요. 그중 미 군사 고문단의 사망자 숫자는 한 5명 정도 되고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이 해병대였거든요. 제4대대. 이 제4대대가 112명의 전사자가 났고 71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어요. 더군다나 대대장도 전사했습니다. 완전히 이 제4대대는 전멸 판정입니다. 반면 베트콩의 사망자는 대략 250명 정도였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뭐 200명인데 250이니까 뭐 또이또이 아니냐?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들. 빈지아 전투의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전투에서 남베트남군의 정예 7개 대대가 싸웠는데 고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뭐야? 압박 전투에서 또다시 충격을 받은 거죠. 이건 한마디로 남베트남과 미국에 주는 경고였습니다. 현대 무기로 무장한 잘 훈련받은 베트콩 부대가 대규모로 전투를 칠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죠.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속에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또 하나 빈지아 전투는요. 베트남 전쟁에서 게릴라전과 재래식 싸움이 결합된 아주 이상한 전쟁이란 걸 극적으로 보여준 예였어요. 그리고 더 이상 남베트남만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러한 점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한마디로 미군의 지상전 개입이 필요하다는 거였죠. 저희 샤르레 군사연구소에서는 최근 전역한 부사관 및 초급 간부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메일로 연락 주십시오. 저희 샤르레 군사연구소에서는 항공 IC 관계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